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워낙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 텐데 이 다른 기업들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좀 예상보다 나쁘진 않았는데 네. 다른 그룹들은 1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네. 대체로 어떻게 나올 것으로 봅니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작년 사업 보고서 기업들 500대 기업들을 쭉 분석해 봤더니 네. 전년 대비 한 45% 정도 영업이익 이미 감소해 있습니다. 그 3년째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네. 전해에 비해서 네네. 약 영업이익이 45% 정도 감소했고 매출은 2% 정도 증가에 불과했는데 아마 이번 1분기에 발표한 숫자가 최소 영업이익 20%만 감소하더라도 전전년 대비하면 60% 이상 감소한 거 주시로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마 네. 실물 경제를 직접 하는 유통, 뭐 제조, 조선, 화학 모두가 아마 타격을 입은 실적을 지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삼성전자는 황현님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다 이렇게 안 좋다면 그 전에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더 안 좋았고 또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고 2분기 더 나빠질 거라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정말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소비가 굉장히 크게 위축이 네. 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네.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코스피 쪽에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많은데 수출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기업의 재무 상태가 지금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악의 이제 실적 성적표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네. 얘기는 그만큼 적자 쪽으로 영업 적자 쪽으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사태가 이제 개선되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기업 도산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소비와 그다음에 그 이런 이제 소비 심리와 그다음에 실업과 관련된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을 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도산 위험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려가 큰 업종, 뭐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받은 뭐 항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예. 이제 레저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운송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숙박업과 관련된 부분, 음식 주점업 뭐 이런 쪽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거의 전 세계 많은 주요 공항들이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항공 수요는 지금 거의 절벽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항공사들은 사실 이렇게 그 매출이 절벽 상태로 가버리게 되면 사실은 3개월을 버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는 거죠. 박 대표님은 그 CEO스코어에서 아무래도 기업들 상황을 훨씬 더 깊이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1분기 뭐 아주 안 좋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네. 2분기는 더 나빠질 것으로 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1분기는 아마 시작 단계도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실적은 2분기에 나올 것이다. 근데 2분기의 실적은 굉장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특히 이제 그 기업의 도산을 우려하고 있지만 저는 더 우려스러운 건 흑자 도산 기업들이 생길 수 있다. 캐시플로우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흑자 도산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아마 준비를 하지 않으면 IMF 때는 그나마 금융으로 인해서 도산이 부채 비율이 높아서 기업이 도산했지만 네. 네. 지금 우리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높지도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지도 않고 지난 분기, 지지난 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낮던 기업들이 도산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방금 말씀하신 항공업처럼 한 분기에 캐시플로우가 좋지 않으면 도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 구조. 네. 그리고 또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긴 기업들이 있죠. 조선, 석유화학들은 현금이 들어오는 그 사이클링이 굉장히 깁니다. 네. 거기다가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유가가 20달러대로 가 있기 때문에 재고를 가지고 있는 6개월 전에 재고량은 40달러, 50달러 때 아마 사왔을 것이고 현재 유가는 20달러대 하면 그 재고 보유에 대한 부담감부터 캐시플로우 돌지 않는가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 업종에서 좀 심각한 상황이 흑자 도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마 거기에 정부 정책을 아마 포커싱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지금 흑자 도산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황 의원님. 그러면 뭐 기업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흑자 도산이 가능하다는 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해서 도산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채권 체한 펀드 같은 것들이 네.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CP 메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한 펀드는 지금 작동을 매입을 시작했나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시작했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런 제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다시 말해서 구조 조정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조금 이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하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도산으로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유동성을 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살려놓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이런 기업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흑자 도산이 우려된다면 일단 고용을 위해서 기업을 이제 살려놔야 될 텐데 네. 대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예를 들어 항공만 해도 LLC 말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게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들을 정부가 어느 선까지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거냐는 굉장히 큰 논란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당장 아마 그 대기업 지원책을 논하실 때만 해도 일부에서 네. 아마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올 상반기에 대기업들이 회사채 도래하는 것만 해도 지금 15, 20조 네. 되는데 이게 이제 리볼빙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또 지원이 있을 것이고요. 네. 지금 자동차나 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출 발생 이후에 캐시가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그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어보면 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팔았을 때 대부분 할부나 캐피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현금 들어오는 그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서 네. 이런 유동성이 빠졌을 때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우량 기업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 이런 아마 좀 세밀한 정책이 아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 대기업들에 대해서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해서 돈을 계속 금융기관에서 지원하기보다 보증을 거의 다 해줌으로써 자금 융통이 잘 될 수 있게 획기적으로 보증을 늘리는 방법 같은 건 어떻게? 그 부분은 반드시 먼저 선행을 할 거고요. 네. 문제는 이제 외환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 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도 문제 될 것이고 그다음에 회사채의 리볼빙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보증을 서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충분히 신뢰하고 살 수 있는 또 구조도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요. 네. 지금 아마 경제가 이렇게 경색이 돼버리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그 심리적으로 막힌다면 그 유동성이 또 쉽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우려되는 업종들에서 좀 주목해봤는데 바이오, 헬스 이런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또 전망이 좀 좋지 않습니까? 수혜를 받을 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부 이제 뭐 지금까지 마스크 생산 기업이라든지 이제 소독제 관련 뭐 그런 기업들을 많이 이제 소개가 됐을 텐데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 사실은 백신 개발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 그다음에 치료제와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2일에 그 치료제 개발을 위한 이제 2단계로 돌입을 한다 뭐 이런 발표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임상 실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최종적인 치료제 개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제 개발이나 혹은 백신 개발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씩 보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사실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 차원에서. 예. 그렇지만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치료제나 혹은 백신의 개발에 있어서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은 향후 주가 상승의 가능성들이 높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미리 매수 포지션을 더 잡고 있는 그렇게 해석이 네.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근데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투자자들이 보기에 네. 언제쯤 어떻게 개발될지를 좀 알 수가 없으니까 투자하는 분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치료제와 백신은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요. 네. 백신은 네. 바이러스 백신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 한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현재 그 코로나19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빌게츠 재단 쪽에서 아마
그 지원 들어갔을 거고 60개 기업이 아마 지금 백신 개발을 나서고 있는데 네. 빠르면 1년 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에 미국에서 47명의 위험성 테스트를 했는데 그 위험 테스트 지나고 1년이 된다니까 1년 6개월을 봐야 되고요. 치료제는 그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치료제는 네. 6개월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네. 이제 6개월까지 코로나 가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백신 개발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현재 백신 개발은 아마 DNA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코로나19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그걸 플랫폼 상에서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개발한 기업이라면 아마 굉장히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개인들이 언제까지 쫓아가면서 사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는 뭐 어느 정도 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전망이라는 건 신의 영역인데 어떻게 이게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투자자들에게 좀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 매수세 유입은 향후로는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들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라는 것은 미래 영업이익에 대한 이제 전망을 기본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2분기가 아마 최악의 실적이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동의를 네.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사실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얘기는 현재의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이제 하락의 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지금 많이 들어와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삼성전자로 진입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그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앞으로는 오히려 자금 유입세가 점차 완화되는, 둔화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들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앞으로 향후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러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네. 라는 여기에 대한 전망도 대단히 네.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2분기까지는 최악의 국면으로 갈 것이고 3분기까지도 사실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통해서 경제 충격이 이어질 가능성 등이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세는 아마 4분기 정도는 되어야 감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지금 이런 쪽의 예상들이 강한데 그렇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그러니까 본격적인 가격 상승 시기는 단기간 안에 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떨어지는 쪽은 제한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V자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향후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 유입은 조금씩 둔화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은 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견 맞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있죠. 예. 그 시장 유동성이 저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좀 주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 자금 유입되고 하는 부분도 다른 곳에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돈이. 유동성이 갈 데가 없다는 것에 또 반증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현재 그 경제, 실물 경제는 악화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장의 유동성을 삼성전자가 더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도 한번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만약 그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선방을 했다면 선방하는 예상치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의외로 주가는 또 오를 수 있다. 저는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실적 플러스 시장의 유동성이 받쳐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